아니,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 예, 잘 지냈습니다. 예, 바쁜 스케줄보다는, 예, 육아와 집안일로. 이렇게 지냈습니다. 괜찮네요. 역시. 근데 일단 원구 씨도, 네, 아, 모자를 쓰고 계시고. 벗어야죠. 우리 선정 씨도 모자를 쓰고 계시고. 네네, 예. 아, 참 예뻐요, 선정 씨. 모자가 작은 거예요, 얼굴이 큰 거예요? 저기요! 네. 아니, 그냥 물어보세요. 네네. 직접 만든 거예요. 아, 직접 만드셨다고? 우리 성서 치백을 위해서, 예, 이 여자 탐험가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붙이고 이렇게 느낌 냈죠. 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가까이 잡으시면 안 돼요. 아, 많이 나요. 가까이서 보니까 밀짚 모자예요. 뭔 모자가 아니고. 아, 확실히 이렇게 방송 전에, 네네, 준비하시는 모습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희가 빨리 오프닝을 이제 끝내고, 네네,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빨리 왜 들어가려고 하시는지 다들 아시죠? 제 개인기가 오프닝으로, 그렇죠, 제가 개인인 걸로 아는데 이렇게 슬슬 쩍? 슬슬 쩍? 왜냐면 전부 다 개인기를 했는데. 네네. 아니, 목사님도 개인기를 했는데 하셨는데. 저기 공채 개그맨이라고 써있으신 분이 지금 개인기를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이고, 저 보험성가 됐잖아요. 공평하신. 네. 맞아요. 그잖아요. 공평해야지. 아, 그러니까. 목사님까지 이렇게 나오시니까, 네, 개인기를. 근데 제가 또 개인기 억지로 유명한 아나운서인데 굳이 이렇게 또 한 번 한다면은 어떻게, 어머님도 제가 하나 해도 될까요? 이렇게 원하십니다. 짧게, 제가 짧게 성대모사로 하나. 아, 성대모사. 들어갔습니다. 이성규 씨. 오. 예, 이성규 씨. 그래서, 예, 잘 들어보시면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짧게, 예, 해보도록 할게요. 얼굴은 가릴 거. 굿잠을 자야 하루가 편안하지. 굿잠을 자야 하루가 편안하지. 누구예요? 정답, 김덕기. 어머니도 안 비슷한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사실 저희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영상들 만나보기로, 네, 해놓고 그냥 목사님이 딱 끊어버리셨어요. 맞아요. 지난 시간에 만나와 매출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예, 녹화가 확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아, 너무 아쉬워요. 궁금해요. 어쨌든 지난번에 시간이, 네,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딱 끊어서 오늘 이제 보여주기로 약속을 이렇게 했는데요. 네. 예. 일단은 그 만나라고 하는 거, 네, 이제 성경에 보면은 가시 같다 그랬어요. 가시? 가시. 그러니까 가시가 하나의 식물 단, 저 식물 이름이 아니고 가시라고 하는 식물의 씨. 오. 아. 예, 그러니까 가시라고 하는 식물의 씨와 같이 된 것이 맞나요? 아, 그러니까 장미, 가시 이런 가시가, 예, 아니고 가시라는 게 따로, 예, 가시라는 식물이 있는데 고수풀과 같은 건데. 그게 나는 처음에 하늘에서 빵이 떨어지듯이, 뭐, 빵덩어리가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가스의 씨와 같이, 좁쌀처럼 이렇게 댕겼어요. 그러게요. 아, 조그마한. 뭐, 좁쌀처럼 조그마한 것이 탁 떨어졌는데, 그 색깔이 서리와 같이 세미하다고 그랬으니까, 예, 가스 같이 댕긴 것이 하얗게 서리 같이 내렸다. 어머나. 그런데 이제 말로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네. 이게 이해가 안 돼서 하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4D에 3D가 뭐라 그랬어? 영상으로. 그렇지. 확인을 하는. 자, 우리 이제 눈으로 한번 보면, 네, 이해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한번, 네, 눈으로 한번 빨리 보시죠. 빨리 만나를 어서 만나보시죠. 그렇죠. 네. 자, 보세요. 우와. 아. 대박. 저거예요? 네. 아니, 저게 맞나? 저게 이제 이스라엘 팀나 공원이라고 하는데 가면, 네, 그 법궤 안에다가, 네, 저 만나의 모형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저 보세요. 자세히 보면 저게 씨와 같으잖아요, 그렇죠? 네. 콩보다 조금 적은 씨와 같이, 네, 저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만나가. 저 티밥처럼 하늘에서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적죠, 이게. 아, 그래요? 가시니까. 가스의 씨니까, 네, 하얗게 서리같이 딱 내리는 거예요. 빵덩어리가 떨어진 게 아니고. 아, 저 모형을 보면, 아, 조금, 아, 만나가 저렇게 내린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아니, 제가 있어요. 상상했던 거랑은 좀 저도요. 많이 다르네요. 좀 저는 약간 아주 조금 실망스럽기도 해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더 실감을 갖기 위해서, 제가 이 시내하이 반도 갔을 때, 네, 아니, 그 사막을 막 가는데 어떤 그 베두인 청년이 저게 만나라는 나무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만나라는 나무가 다 했나? 그래서 그때 벌써 한 8년, 10년은 된 것 같아요. 네. 그걸 아주 그냥 그 보여주려고 오늘. 세상에. 아, 오늘 직접 갖고 오셨다고요? 와, 대박. 야.
오, 이거예요?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아, 뚜껑은 제주도 하루 가고. 네. 아, 근데, 자, 한번 봐요. 네. 이거 참, 그, 외출을 안 시키거든요.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아, 노출 아닌가요? 외출. 네? 같이 함께 외출. 아, 이걸 외출 자체를 안 시키는데, 아, 이게 10년이 된 거라 이제 신화위반도 요즘 못 가잖아요. 아, 조심하세요. 오, 다 떨어집니다. 예. 자, 이거 보세요. 오. 요게 만나라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학명이라 할까, 그런 거는 의성류라 그래요. 의성류. 자, 요건 이제 가지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갔는데, 만나의 가지를 끊어갖고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시와 비슷하니까. 아. 네,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예. 잘 집어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외출 못할 것 같은데. 자, 예. 이건 이제 귀한 거니까 얼른 집어넣고. 그렇죠, 그렇죠. 예. 모자도 씌워주시고. 네네네. 자, 이 모자 크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쓰고 계신 거랑. 예. 저걸로 만들 거 그랬네. 우리, 이제 우리 실물로 봤잖아요. 네네. 사진으로 한번 또 보면 오.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오. 사진까지. 자, 사진을 또. 한번. 좋아요. 가겠습니다. 예. 자, 오. 저게, 이제 이거는 이제 오래됐으니까 네. 죽었잖아요. 말랐잖아요. 아. 저거는 이제. 마르지 않은 만화라는 나무인데 현지인들은 만화라 그래요.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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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만화 보고 싶어요? 히브리어는 만화. 이렇게 만화인데 자세히 한번 보면 예. 위에 뭐가 있어요? 위에? 하얀. 하얀한 게 그러네요. 네. 하얀한 게 있죠. 지금 뭘까요? 그러니까 이 만화가 서리와 같이 하얀하게 네. 그 세미하게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게 만나가 아니고 아~ 만나는 저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저게 이제 만나라는 나무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 하나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소금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소금? 소금을 안 먹으면 죽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우리 어떻게 먹지? 지금은 드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네. 지금 이 사진을 보여주는 거 같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이 사진을 보여주고 나서 이 질문을 한 게 중요하죠. 네. 그렇죠. 추리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자 김영사 이 만나라는 식물의 맛이 짭조름하다. 아, 만나 안에 자체에. 대단한데. 만나요? 만나요? 요즘 계속 칭찬을 듣는 것 같아요. 역시 모범생. 저 만나라는 네. 나무가 이제 위송류인데, 에셀나무 국가예요, 거의. 어디서 꺾고 왔냐면, 이 시나이 반도면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이 소금 계곡이에요. 아~ 시나이 반도에 소금 계곡이 있는데, 소금 계곡에서 자라요, 저게. 아~ 네. 근데 저거를 제가 맛을 보니까, 짜고 달아요. 어머 세상에. 단짠이 정확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저거를 보고, 목사니까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그런 생각을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금을 내려줬다는 기록이 없는데 소금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쵸, 40년 동안 그쵸. 근데 소금 내려줬다는 기억은 없거든요. 네. 기록은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하나님은 만나 속에 소금을 안 먹어도 될 만큼 충분한 양의 염분을 만나 속에 내주셨다. 이렇게 세밀하게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야. 거기서 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 몰랐을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나도 몰랐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불평불만하죠. 그렇지. 네. 설마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묘한 오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너무 오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그 만나를 안 먹어보셨으면 우리가 만나가 짭조름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의 세밀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목사님 통해 느낄 수 있네요. 잘 드셨네요. 이렇게 현장에 다니다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준 특별한 은혜예요. 오. 경험. 오. 그래서 그걸 같이 나누는 거 이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다 못해 이런 걸 보면서도. 맞아. 맛을 자주 보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아, 이거는 먹어도 될까 싶은 거를 그냥 맛보시더라고요. 아, 실제로? 네. 갔었을 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만나를, 네. 만나를 언제 내려줬느냐, 이거. 만나를? 만나는 매일매일 내려주셨다는 거.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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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점심, 저녁. 그건 모르겠네요, 제가. 매일 지셨다는 거는 아, 새끼 다 왜냐면은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 세 번을 하루에 세 번 하루 한 번에 걷어서 아, 걷어 일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아 그럼 모범생이 조금 낫네. 그럼 아침이요. 그럼 아침 새벽에
새벽에 내려 그래야 하루 그렇죠. 하루 이렇게 먹으니까 먹고 일을 할 수가 있는 자,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출애굽기 16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됐습니다. 예. 날마다. 자, 그러니까 네. 얼마만큼 기간을 두고 이렇게 걷게 했어요? 날마다. 네. 매일매일.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단위가 하루라는 거야. 에이. 뭐 어떤 단위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단위가 하루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단위가 하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날 새벽에 갔는데 만나가 안 내렸다. 그럼 굶는 거예요. 그렇죠. 단위가 하루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왜 단위를 하루로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야 일주일 거 내려줄게 해서 일주일 거 탁 내려주면 그 일주일은 걱정 없이 살잖아요. 근데 왜 하루로 잡았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구씨 모범생?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상 한번 매일매일 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뜻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별로 덕기씨 예, 어떻게 월급 타면 어떻게 며칠이나 아니 스쳐 지나갈 것 같은데 그렇죠? 며칠 가요? 2, 3일 가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카드로 신용카드로 그거 바꿔야 네.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 저 두 분은 어떻게 네. 저는 프리랜서니까 일이 들어오면은 네. 그때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게 더 있는 것 같아요. 일이 없으면 바로 그렇죠. 아. 제가 대부분은 이제 월급이니까 네네. 그래도 뭐 한 번 타면 뭐요 여기 2, 3일 간다니까 2, 3일 동안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 거 아니겠어. 나 이제 뭐 한 달 동안은 걱정 없잖아. 한 달 동안 하나님 잊고 사는 거야. 정말 하나님 나는 한순간도 주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절박하게 사는 사람하고 한다면 뭐 별로 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단위로 하루 단위로 준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갈 때에 우리는 지금 광야를 갖고 있잖아요. 네. 광야를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 만나를 통해서도 야, 이제 매일매일 그래서 뭐 거의 박수치고 한줄평하고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아니 너무 예 감동스럽게 예, 마음에 와 닿기 때문에 말씀들이 아 이게 좋네요. 또...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골고루 물어봐야지. 아, 네, 성평하신 하나 그렇죠. 광야에 뭐 풀이야 조금씩 살 수 있겠지만 나무가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나무가 광야에 살죠. 예. 그래요? 왜 그러냐면 광야와 사막의 차이는 광야에는 아주 조금이라도 나무가 있어. 아, 그러면 사막에는 나무가 살까요, 안 살까요? 사막에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아, 광야는 그래도 조금 나무가 살 수 있다. 있다. 사막은? 없다. 정말 없다. 아예 없다. 자, 그러면 우리는 대답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동영상 한 번. 오, 네. 이게 쪼는 맛이 사막에 맛있네요. 나무가 있는지. 저거는 네. 광야가 아니고 사막입니다. 네. 아, 정말 마치고 싶네요. 어? 자, 사막이죠, 저건? 네. 아, 광야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완전 사막. 전부 다 뭐라고? 전부 다 뭔가요? 어? 아직 물도 안 흘러. 이러면 안 되는데. 뭐지? 도끼 어떻게 된 거지? 도끼 씨 완전 틀린 거지. 아니, 그래도 비슷하게 맞았어. 전화해봐야 되겠다. 전화해. 그 광야. 저게 뭐냐 하면은, 예. 광에서 자라는 저게 시띔나무라는. 시띔? 예, 시띔나무는 뭐냐면, 우리 법궤를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법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법궤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텐데, 이 법궤를 뭘로 만들었느냐면, 나무로 네. 만든 거예요. 그리고 금으로 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무가 사막에서 나는 저 나무를 가지고 저 시띔나무 혹은 조각목이라고도 그러는데, 저 나무를 가지고 법궤를 남은 나무인데, 어때요? 사막에 나무가 있죠? 네. 있네요. 자, 그러면,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저 나무가 살아요? 그러니까요. 물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하수. 그렇죠. 지하수인데. 오. 지하수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지하수인데 그죠? 예. 지하수인데 사막에는 지하수가 깊겠어요? 낮겠어요? 깊죠. 사방이니까 이 지하수가 아주 밑에 있는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무는 못 살아요. 뿌리가 깊은 나무나. 아, 이거. 오. 뿌리가 깊은 나무. 갈수록 뭐 드라마 제목 아닌가요? 책 제목 아닌가요? 뿌리 깊은 나무는 뭐 바람에 아니메세 흔들리지가 않고 바람에 아니메세 좀 유식하게 자, 그러니까 이제 저 나무는 시띔 나무는 뿌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길?
싶어요. 성경 한 구절 보고 네, 해답을 네. 찾으러 갔다. 네. 예. 예. 자,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3절. 예레미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자, 우리 원구 씨,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는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맨 끝에 보면 저기요, 원구 씨. 네. 여호와를 버림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네. 맨 끝에 보면 생수의 근원. 아, 그렇죠. 네. 생수의 정말 근원. 생수의 근원 빼고 다 읽었네요. 아니, 왜 네. 해답만 빼놓고 네. 다 읽었네. 예. 이게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괜히 못하 이렇게 책은 더 많이 보는데. 아, 자, 그래서 말씀처럼 이렇게 네. 여기 보면 예.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생수의 근원. 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수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보니까 딱 하나님의 말씀이 저 시딤나무에서 오는 거예요. 야, 그렇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강야와 같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뿌리는 뭐를 말할까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뭘 말할까요? 믿음. 아, 삼지 선다역을 하니까 마치네. 네, 맞아요. 믿음은 뿌리를 말하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네. 생명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박으면 네. 영양 공급이 어디서 옵니까? 뿌리에서 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이게 영양 공급이 오는 거야. 아멘. 그래서 네네. 아니, 갑자기 너무 이게 왜? 뭐야 이게? 예. 이게 너무 이 정말 이 교훈이 네.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셔요. 목사님들도 예. 제가 성주순례 가면 그래서 제가 하도 너무 의미가 커서 이스라엘에서 갖고 왔어요. 이게 바로 시딤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 이제 뭐 크게 나무는 크지만 그쵸. 아, 시딤나무 바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나무가 그렇게 뿌리가 깊게 들어가서 사막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그 나무인 거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물은 귀하죠. 또 이렇게 날씨는 뜨겁죠. 이게 엄청 단단합니다. 이게 엄청 되는데도 보세요. 아니 지금 그걸 부러뜨리신 건 힘 자랑이신가요? 이걸로 한 대 맞으면 아프겠죠? 시딤나무를 직접 네. 보내요 또. 네. 자, 이제 저희가 그 영적 메시지 잘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행선지. 자,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까지 온 여정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지도로 한번 그 여정을 따라가 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네. 네. 3D로 봐야죠 또. 그렇죠. 네. 자, 저기가 지금 이제 그 녹색 부분이 고센 지역이고 그 뒤에 네. 한 도시가 라암셋이에요. 라암셋. 쭉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홍해 거쳐서 네. 이제 마라, 엘림 보이죠? 네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르비딤이잖아요. 네.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그 큰 사건이 없어서 그냥 지나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신광야 안에 어디가 있느냐면, 요거는 그냥 한번 나오는 거니까 따라해야 조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돕가. 돕가? 네, 돕가. 처음 들어봤죠? 네. 아, 제주도 방언 같아요. 아, 돕가. 네. 그 다음에 알루스. 알루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엘림을 떠나서 신광에 가면서 진을 쳤던 곳이에요. 돕가 알루스. 알루스. 사건은 없었지만은 또 성경에 나오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 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성경 속에 실제로 나오니까. 예, 정확히. 예. 자, 우리 네. 선정 씨가 한번. 아, 그럴까요? 우리 민수기. 민수기. 33장. 33장. 네, 13절. 13절. 예.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오, 정확히 그렇죠. 나오네요. 14절 우리 원구 씨. 네.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아, 분명히 나오죠? 네. 예. 12절부터 보면 신광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네. 돕가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이제 알루스를 떠나 우리가 이제 이후에 이어서 할 네. 르비딤에 지 분명히 나오죠? 네. 네. 이게 이제 출애굽기 안 나오니까 아. 출애굽기는 이렇게 줄여서 네. 한 거고 여기 민수기는 좀 자세하게 나온 거기 때문에 민수기엔 다 나와요. 아~ 분명히 나오죠? 네. 그러니까, 자, 지도로는 이제 확인을 하셨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도로 확인이 됐으니까. 네. 예, 영상으로. 오, 아~ 영상도 있어요? 네, 예, 영상으로도. 돕가와 알루스. 알루스. 네. 어, 이거 참 들었는데도 이름을 못 외우고. 그래.
자, 보세요. 저기는 뭐 거의 사막 수준이죠. 노래 그다음에 뭐 돌만 있는 곳이고. 자, 이 돕가에는 광산이 있어요. 광산이요? 네. 하토르 신전도 있고. 와. 지금 저기는 이제 돕가에 그 신전터로 올라가는 길인데 저기 한 40분 올라가요. 뭐 엄청 험해요. 어머나. 굉장히 이렇게 보세요. 손은 잡고 올라갈 만큼 아이고, 아이고. 저렇게 험합니다. 네. 근데 올라가면 약간 정상 부분에 이렇게 평평한 부분도 있는데 그 평평한 부분 뒤에 보면 보세요. 저기 안내판이 네, 네. 저게 출애굽 이전서부터 네. 출애굽 이후까지 uh-huh. 이후까지 예, 이 신전이 있었다. 네. 신전 기둥의 모습들을 저렇게 예, 보고 있고요. 오늘날도 저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와. 저렇게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상형문자 이렇게 저 그림으로 된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네네. 것들이 예, 저렇게 저렇게 다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남아서 현재까지 와. 저렇게 됐고 지금 저기 그 네모난데 네? 네모난데 저 부분은 이제 바로가 하토르 신이니까 하토르가 황수신이에요. 네. 신한테 이렇게 공문을 바치는 모습 그리고 뒤에는 왕후가 따라오는 모습이 저건 이제 하토르 신의 석상이에요. 어머. 예. 하토르 신을 이렇게 이제 의상화 해가지고 저렇게 다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내친 데가 이제 알루스라고 했으니까 알루스도 네네. 한번 우리 영상을 통해서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알루스까지. 네. 네. 자, 알루스도 역시 광해예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프를 타고 가지 않으면 네.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저긴 다 광야네요. 광야, 사막 뭐. 저희가 광야를 하니까. 목사님, 저 광야에 진을 쳤다는 거는 천막을 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막을 친 거죠. 아, 하늘은 진짜 이쁘네요. 저 겨울이라 그래요. 겨울이라. 아. 우기 때라 이제 구름이 있어요. 구름 기둥이 생각이 나죠? 네. 광야도 이렇게. 자, 거기 이제 알루스에 가면, 네. 저건 이제 나바테아인들이, 낙타예요, 지금. 그건 낙타고 나바테아인들의 이제 이렇게 글, 그 이제 대상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짐을 싣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한 모습들의 이렇게 그림과 아, 또 이렇게 그 나바테아인의 글이 새겨져 있는 곳이 이제 오늘날 이제 알루스로 뭐 정확하게 말하면 추정되는 곳이지만 일반적으로 알루스로 이렇게 보는 곳이고요. 네. 네. 예. 알루스까지 왔어요. 아니 그러면은 돕가와 알루스에 도착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뭐 진을 치고 또 진을 치고 네. 그다음에 우리 르비딘. 네. 저 읽었잖아요. 아, 금방 읽었잖아요. 제가 읽었습니다. 확실히 르비딘 선생님. 모병 했잖아요. 14절에 르비딘에 진을 치고 아. 자, 요거는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네. 먼저 보고 오! 먼저 보고 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르비딘 네. 먼저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저기 보세요. 저기가 그 12절에 신광야를 떠났다 그랬죠? 네. 지금 저기 신광야고 저 가운데 모래가 있잖아요. 네. 모래가 있고 저 뒤에 산 같은 데가 있죠. 네. 저 산 같은 데가 르비딘 꽃장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신광야가 보이고 지금 저 끝에가 네. 지금 르비딘이에요. 네. 그래서 12절에 신광야를 떠나 어디요? 르비딘 갔다 그랬는데 네. 한눈을 볼 수가 있어요. 와. 자, 지금 신광야에서 르비딘 쪽으로 볼게요. 예. 저쪽이 쫙 르비딘이죠. 저기를 이제 떠나서 네네네. 네. 이제 르비딘으로 자, 르비딘으로 가는 거예요. 네네네. 아까 뒤에 봤던 그 부분으로. 음흠. 아까 볼 때도 굉장히 멀었잖아요. 네. 아, 저런 데 있으니까 불평불만은 안 할 수가 없죠. 그쵸. 아우. 근데 와디 같은 데는 저렇게 조금씩 네. 우기 때에 이렇게 물이 자랐고요. 오. 자, 이제 르비딘으로 가까이 갈수록 저렇게 지형이 험해져요. 오. 험해지는데 지금 골짜기. 어머. 골짜기 보세요. 네. 나무가 많이 보이죠? 네. 저것도 이제 오아시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시나이 반도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가 바로 저곳이에요. 르비딘. 아~ 진짜 야자 나무가 있네요. 네, 대추 야자가 네. 있죠. 네. 자, 저기가요. 네. 르비딘이고 네. 오늘날 지명은 제벨 엘 타운에. 제벨 그러니까 르비딘이 엘 타운에. 르비딘 택시 잡아가지고 르비딘 갑시다 하면 못 알아듣어요. 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제벨 엘 타운에. 엘 타운에. 자, 이제 그 위에서 보면. 네, 그 르비딘 골짜기가. 네. 어떻게 생겼는지. 네. 이게 중요해요. 네. 근데 우리가 영상을 보는 거거든요. 저렇게 생겼어요. 평평하게 넓은 게 아니고. 네. 골짜기로 돼 있어요. 네네네. 양쪽은 사람이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양쪽에 다 높은 예, 예, 사막에 산들이 저렇게 대해져 있는 게 잘 르비딘 골짜기예요. 아. 자, 르비딘 골짜기 봤죠? 네. 저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짜잔. 예. 짜잔. 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네. 저한테 물어보시는 물이, 건가요? 물이 있는 데서요. 오아시스니까 물이 물은 있기는 있는데 우기 때만 조금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 르비딘까지 이렇게 갔는데 또 물이 또 떨어진 거예요. 아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네. 원망을 했는지 그 성경을 한 군데 보도록 하지요. 예. 출애굽기 17장 2절. 17장 2절. 아, 제가 먼저 찾아. 예, 네, 그래. 원고시 읽어 주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 모세가 화나셨네요. 예. 네. 아니, 이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 모세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왜,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런 질문을 하니까요. 항상 요 부분에 보면 내 자신을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본인을 돌아보게 된다. 예. 그러면서 내가 만일 모세라면 나는 어떠했을까? 모세의 심정 가지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라면 홍해바다까지는 그래도 데리고 가겠지만 마라에서 다 죽였을 거다. 마라에서 다 죽였을 거다. 다 버리고 이런 이런 배은망덕 다 죽였을 거라고요. 왜냐면 목사님. 목사님, 지금 저희 버리고 가는 정도로 하시지. 네. 다 죽였을 거라고 하시지. 아, 저희도 끝까지 가기 전에 몇 명 죽이실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제 좀 만약에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끝까지 네. 뭐, 못 따라온다. 나. 그러면? 아니, 근데 목사님이 방금 전까지 목사님은 다 품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얘기 하는 것은. 네. 아, 네. 이게 잘라는 게 아니고 네네. 품고 가야지. 아, 그렇죠. 안고 가셔야죠. 그럼 뭘로 하신대. 네. 이걸 하는데. 아니 그렇게 보면은 그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이런 행동들을 보고 나서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도. 네. 예, 우리 성경에 보면 네. 이제 하나님이 내가 나일강의 피가 되게 할 때 사용한 지팡이가 있거든요. 오, 아, 예. 그 지팡이를 가지고 너는 바위를 쳐라. 한 번 더 지팡이를요? 네.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해서 바위를 깨뜨려서 예. 물을 나게 해서 또 다른 큰 기적이죠. 네. 그렇게 해서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하지 않고 다 이렇게 해서 또 물을 마시게 했죠. 이번에도 네, 하나님의 지팡이를 상당히 좋아하시네요. 네. 아니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원망은 싹 사라진 거예요? 네. 뭐 잠시 사라졌죠. 잠시. 네, 잠시 사라졌죠. 네. 일단은 네네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네요. 진짜. 자, 그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네. 바로 그 지역에서 네. 그러니까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마른 사건 말고 또 하나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요. 또 일어나요? 예. 목마른 사건 말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또 이스라엘 네네.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서 이런 여정들 쭉 이야기를 함께 해봤는데 네네. 우리 끝날 때쯤 항상 한 주평 하잖아요. 네. 네. 다섯 글자로 오늘도 한번 끝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원구시부터 눈을 때려보고 있으니까 네. 네. 원구시부터 눈이 원래 도끼님인데 아 다섯 자평 오늘의 말씀은 믿음과 기도라는 단어 믿음과 기도 오. 자, 왜냐면 광야를 살아갈 때 아까 뿌리 깊은 믿음을 네, 이렇게 강조하신 것처럼 시딤나무처럼 우리가 시딤나무가 되어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면 깊은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불가능이라고 보이는 것에도 기도로서 이겨내야 한다는 네. 게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핵심 참 잘 잡아주시네요. 그러게요. 네. 선정 씨. 스펙도 아니고 기도. 스펙 노 기도.
스펙노기도. 아, 설명을 듣고 들어야 알겠네. 스펙노기도. 요즘 젊은이들이 스펙을 쌓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네,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바라보는데 자기가 교만해질 것 같아요. 스펙을 쌓다 보면. 하나님 의지하지. 이게 어떻게서든 이걸 억지로 저기. 아니요, 깊은 뜻이 있고. 예, 그쵸, 목사님. 그래, 목사님도 네. 한번 다섯 글자로. 저는 요럴 줄 알고. 아까 강의 시간에 강의 시간 얘기 안 했지. 우리 기도님 아니 요럴 줄 알고가 아니고요 지금. 아, 요럴 줄 알고. 와 니씨. 아 요럴 줄 알고 내가 아껴뒀다가. 저는 요럴 줄 알고 이제 끝까지 메시지. 역시 승리. 네. 네. 잘하세요. 자 우리 덕기 씨 네.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네. 저는 끝으로 다섯 글자. 숨어 주세요. 목사님 저희가 예. 역시 CBS 공채. 예. 알려진다고 애를 쓰는가 봐. 예. 내가 숨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저희 한껏 숨어 주시길 네. 바라면서 다음 네. 시간에 또 저희는 또 더욱더 풍부한 이야기들 안고 영상들 갖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어요. 마무리가 역시 숨어주세요.